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초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서초구 서초동에서 통건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 서초동 통건물. 또는 물량 공급에 있어서 좀 한정된 곳이죠. 또한 직주 근접이 보장된 지역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2호선 방배역과 그리고 3호선 남부터미널 인접해 있고요. 자, 대지 면적은 197.7제곱미터, 한약 60평 정도가 되고요. 자, 연면적은 394.23제곱미터로서 약 120평 정도가 된다라고 규모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원룸 5호실에 투룸 6호실, 그리고 3룸에 화장실, 욕실 2개까지 같이 달려있는 주인 세대가 총 1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2018년도 12월 말일에 준공이 완료된 물건으로서, 자, 매매가는 37억 8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서초동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하면 다들 아시죠? 교통이라든지 편의시설, 역외 문화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곳이 바로 이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또 강남권이다 보니까 워낙에 이쪽에 대형 개발 호재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서초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입지 어떤지, 어떤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서초동 강남권, 강남 3도심. 3도심 중에 강남권에 대해서는 뭐 입지나 개발 호재에 대해서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굉장히 많다고 또 많이 아실 텐데요. 간단하게 입지를 좀 설명드리면요. 2호선 방배역과 그리고 3호선 남부터미널을 인접해 활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뒤쪽으로는 예술의 전당, 또 앞쪽으로는 이번에 서리풀공원, 장제터널 서리풀공원이 터널이 올 상반기에 뚫리게 되게 되면, 일단 여기에 대한 어떤 큰 교통 호재까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또한 주변의 학군, 서울고, 상문고, 또 백석예술대, 서초중, 신중초까지 학군, 학세권에 입지하여 있는 서초동 통건물이다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개발 호재 내용은 뭐이 지역 강남 서초동 지역 같은 경우는 무궁무진하죠. 일단 본 물건 주변으로 보게 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안 자체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재건축, 또 재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의 내용들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또한 서리풀 터널이 올해 5월 정도에 상반기에 개통이 되게 되면, 일단 교통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 강남 테헤란로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혁신적인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지역에 있는 서초동 통건물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개발 호재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강남 지역의 모든 어떤 개발 호재를 얘기하게 되면 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죠. 뭐 개포나 음마, 압구정. 그러나 본 물건 주변에 방배 재개발 지역들이 질비하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재개발 현황들이 본 물건의 지가 상승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리풀 터널 올 상반기에 개통이 완료되게 되면 일단은 교통에 있어서 강남권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부분 자체의 어떤 개발 호재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지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통건물이잖아요. 내가 실거주도 할수 있고 또 투자 목적까지 모두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작년 12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자,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까지 한번 짚어 볼게요. 네, 본 건물의 이미지 실제 사진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내부 구조에 대해 보기보다는 일단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1층 같은 경우에 투룸이 한 호실이 있고요. 또 6대의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이 필로티 방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2층은
원룸 네 개의 호실이 있고요. 자, 3층과 4층. 4층은 투룸으로 각 두 개씩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5층은 주인 세대와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가장 위층 6층은 옥탑방으로서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원룸 5호실에 투룸 6호실 그리고 주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 외관을 좀 다시 한번 보시고 계시고요.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들어와 있고요. 주차장이 널찍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내부에는 뭐 원룸이든 투룸이든 모든 가전집기가 풀옵션으로 다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몸만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임차인들이 몸만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충분한 생활의 편리성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이 가격 그렇다고 하게 되면 가격에 있어서 서초동 지역의 통건물의 가격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자, 매매가는 37억 8천만 원이고요. 임대가는 23억 2천만 원으로서 월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대출을 7억 원 활용할 시에는 실투자금 7억 6천으로서 대출 이자를 제한다 하더라도 거의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서초동 직주 근접의 통건물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올 봄에 이제 이사철을 앞두고 한번 눈여겨볼 만한 투자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의 통건물이었는데요. 자, 그럼 이곳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사항, 투자 포인트 정리해볼까요? 자,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직주 근접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정적인 희소성의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주변에 일단은 임차수가 굉장히 많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